아침부터 눈이 펑펑 내린다. 도시에 눈이 내리니 한껏 낭만적이다. 낮엔 눈이 멈추고 해가 났다. 오늘은 점심 약속이 있다. 동대문역 제1재단센터 빕스 프리미어에 왔다. 샐러드 파트가 썩 마음에 든다. 내가 좋아하는 로스트 머쉬룸 샐러드. 단호박 샐러드도 있다. 와인은 무한 리필이라고 한다. 화이트 와인으로 세팅한다. 샐러드가 너무 급이 좋던데? 여기 시간제한 있는 건 아니지? 원래 있긴 한데. 그러면 천천히 많이 먹자. 있었다. 2시간 30분 시간 제한이 있었다. 직원이 20분 전 이용 시간이 다 되었다고 알려왔다.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기면 네가 다 먹어. 추가로 안심과 등심 스테이크를 주문했다. 여기서 짠 거지, 돌판에. 그러면 너무 빨리 익어보니까. 조사 볼까? 어렵다고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친구가 파스타 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더니 파스타 위에 지붕이 있어 파스타 담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요 굴라시 스프는 좀 짭짤하지만 맛있다.
얘는 적당한데 걔는 좀 그렇게 안 돼. 썰면 피자 맛있겠지. 그래도 그건 먹을만한데 얘는 좀 믿음 내어로 먹는 거지. 우리 더 익혀달라고. 웰던으로 먹어? 난 웰던. 아 진짜? 응. 이래서 사람들이 취향이 안 맞는 거야. 아니 웰던 잘 익힌 거. 왜 웰던으로 먹냐? 피가 톡톡톡톡 흘러야 맛있거든. 근데 부드럽지. 안심 맛있지? 야만이. 피톡톡 흘리니까 안심이 맛있으니까. 소고기는 피가 톡톡 나는 게 좀 부드러워. 그래. 양이. 스테이크 굽기 정도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얘는 간이 돼 있어. 맛있어. 맛있지? 응. 와, 몇 돌로 맛있어. 맛있어. 고기 묵직하니까 이제 사방은. 어휴, 빈 그릇은 서빙 로봇에 실어줘야 한다. 이것도 주는 거야? 이것도 저기다 주는 거야? 어? 물어봐. 아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돌판은 제법 무겁다. 그래서 직원이 가져간다. 로봇이 쌀국수를 만들어주는데 요게 제법 재미난 구경거리다. 찐 꽃게와 새우는 별 맛이 없지만 가리비는 고소하고 맛있다. 이름은 모르지만 그냥 예쁜 음식들을 집어왔다. 와인이 있어서 그런지 상큼하고 짭짤한 안주거리가 많다. 감자튀김, 새우튀김 모두 맛있고 얼린 망고도 맛있다.
작은 빵에 치즈를 올린 브루스케타도 맛있고 아이스크림도 제법 고급진 맛이다. 하지만 생과일은 종류별로 모두 맛이 없다. 이렇게 컵을 씻으며 와인을 마신다. 여러모로 신문물을 많이 접하는 시간이다. 기대엔 못 미쳤던 빕스 프리미어지만 좋은 사람들과 한껏 웃고 수다 떨 수 있었던 흥겨운 점심 식사다. 피곤하지. 생각만 해도 피곤하지. 원주로 돌아가야 하는 친구의 배웅을 위해 서울역에 왔다. 그런데 여기는 실내에 비둘기가 있다.